자, 2023년 시험 대비로 해서 우편상식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총론 파트 보도록 하죠. 해당 내용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출제됐느냐? 우편의 이용관계 관련했을 때, 예를 들어서 통설에 따르면 사법상의 계약관계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개를 살짝 바꿔서 공법상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낸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사업 관련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서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 관련했을 때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를 갖다가 물어봤다라는 거죠. 제1절에 보시면 우편의 의의와 사업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편의 의의입니다. 사실상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좁은 의미에서의 우편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각각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좁은 의미에서는요, 우정사업 본부가 주체가 되고요.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 관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편 관서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진 않은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편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편 집중국이라든지 우편 취급국, 별정 우체국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우편 집중국이라든지 우편 취급국, 별정 우체국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보다 상세하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넓은 의미에서 우편 관서 전체, 우편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 다 포함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의문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편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도는요. 맨 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그 밑에 각 지방에 지방우정청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상 넓은 의미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설명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관서가라고 해서 각각의 주체가 외우지 않으면 혼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습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주체를 갖다가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우편 관련했을 때 어떠한 경험치가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보낸다. 그 다음에 편지를 쓴다, 아니면 고지서를 받는다,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문서나 물건들은 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화가 나와요. 통화. 통화가 나오는데 얘는 뭐예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다면 현금을 갖다가 우편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나중에 이제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통화 등기. 그 다음에 민원 우편이 있습니다. 통화 등기라고 했는데 돈을 갖다가 제가 누군가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민원 우편이라고 했는데 민원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방문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서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갖다가 제가 현금을 넣어서 보낼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문서나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통화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내 우편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도 좁은 의미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요,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한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체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문서나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덧붙여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수한다, 부과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냥 뭔가 더 덧붙여져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넓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는 얼마나 본문의 내용을 성실하게 암기하고 있는가를 갖다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좁은 의미 설명할 때 얘가 등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편관서가 책임을 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 예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우정사업본부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이렇게 설명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 유형을 갖다가 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넓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집어넣어요. 혹은 좁은 의미를 갖다 설명을 할 때 예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광의와 그 다음에 협의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나번에 보시면 우편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편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건 뭐냐? 많은 국민이 저렴한 요금을 가지고 자신이 물건이나 어떤 서신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우편을 갖다가 그냥 민간에 맡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도시에 집중할 거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산간, 오지, 도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우편을 갖다가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걸 갖다가 보내거나 받는 데도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보편적 우편 서비스 즉 국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편물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서신에 대해서 독점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민간 사업자를 막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그걸 독점하도록 해야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 관련했을 때 서신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지나 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러한 그 내용들 서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게 서신의 독점권이에요. 왜 이걸 합니까라고 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는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편 관련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도 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법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법 관련해서 전문적인 뭐 내용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법과 그 다음에 법령 이게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법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요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법 이거 이제 법률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제정하거나 개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령이라고 한다면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법보다. 왜 그러냐면 법령에서는 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규 명령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편법이라고 한다면 우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뭐 훈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고시하는 거 이런 것거든요. 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령은 법보다 좀 더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넓다. 그래서 혹시 법적으로 조금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법이 아니라 법령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재에 없는 것들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 법령이라는 게 법보다 좀 더 범위가 넓구나.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때 법령에 규정하고 있구나를 갖다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이 하나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적인 신경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얘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여기에 누군가에게 이제 전송을 하고요. 아니면 카톡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핵심 임무를 갖다 수행하고는 있지만 라본을 갖다 살펴보시면요.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이라고 했는데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우편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만 얘네들은 전기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편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편지를 보냅니다. 서류를 보냅니다. 혹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체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실체. 편지라고 한 편지, 물건이라고 한 물건, 그 실체를 갖다가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우편은. 그래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얘네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우편에 의해서 협의와 광의의 그러한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내용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화면상 띄워드리는 내용이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요약된 형태로 해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재에서는 어떤 서술형 어미, 뭐뭐 한다, 뭐뭐 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지만 걔를 갖다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본에 보시면 정부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관련된 법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문제에서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편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우편법 위주로 해서 뭔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각의 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다. 그러면 정부기업이 우편사업에 한정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양곡이나 조달 이런 것도 정부기업입니다. 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들. 자, 여러분께서 우정사업본부에 이제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경영상의 제약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뭐에 근거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법령이죠. 법령. 자, 법령은 법보다 좀 더 범위가 넓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법에 어떻게 정한 규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상 좀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우편 사업 관련했을 때 굉장히 많은 우편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등기하지 않는 뭔가 제가 편지를 붙여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일반 우편물, 등기하지 않았다. 기록 취급하지 않은 일반 우편물이다. 자, 그러면 일반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게 요금이 있고요. 그에 따른 원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해당 우편을 갖다가 보내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요금이 요 정도라고 한다면 원가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을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요금을 올리면 그냥 쉬운 그런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즉 모든 사람이 저렴한 우편 요금을 통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문서나 물건을 갖다가 자유롭게
그렇게 보내는 서비스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금을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텐데 그런 적자는 어디에서 메꿀 것이냐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체국에 딱 가보시면 여기에 우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예금과 보험업무를 갖다 취급하고 있어요. 딱 가시면 이쪽에 우편, 이쪽에 금융, 예금이나 보험 관련했을 때 여기 담당자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뿐 아니라 이러한 예금과 보험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보험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를 이러한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 장점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라고 해서 독립재산제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대비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특별회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벌어들여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좀 더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인건비 관련했을 때 비교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어디에서 처리가 되냐? 일반회계에서 처리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특별회계라고 돼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어떤 인력을 충원하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갖다가 지급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거 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했을 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라든지 이와 관련된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인건비 관련했을 때는 좀 더 이 그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인력이 많이 충원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일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우편 사업 관련했을 때 회계 제도에 있어서 독립재산제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다 이렇게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독립재산제라고 하면서 일반회계 이렇게 설명하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독립재산제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독자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의 합리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편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면의 조화가 과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익성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각자 보내고자 하는 것 갖다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익성이 있어요. 공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요금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우편 관련했을 때 보시면 우정사업본은요,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택배 사업 관련했을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CJ 택배라든지 롯데 택배, 로젠 택배, 뭐 이런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소포, 예전에는 우체국 택배라고 했지만 지금 우체국 소포라고 했는데 우체국 소포로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에서 어떤 부처가 있는데 해당 부처가 민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편사업 관련했을 때는 공익성, 그 다음에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는지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답원에 보시면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커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자, 이 사람이 사업을 갖다가 1차 사업, 그 다음에 2차 사업, 3차 사업을 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1차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냐라고 하면 농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2차에는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업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채 사업에는 서비스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분류에 따르면 우편사업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대요. 3차 사업, 3차. 근데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학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요, 우편사업 관련했을 때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넓게 잡으면 조금 다르긴 한데 학자마다 80%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예를 갖다가 살짝 말을 바꿔가지고 뭐 자본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편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개념을 보시면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보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방문해서 이것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게 우편의 이용관계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대충 이렇다라는 정도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보겠대요. 통솔에 따르면, 그러면 통솔이라는 건 뭐냐? 두루 인정되는 학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편의 이용관계 관련했을 때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것이 통설인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공법상 이렇게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얘네 둘을 갖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참고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민법 같은 게 그렇죠. 반면에 공법이다라고 한다면 국가와 개인 혹은 국가 기관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행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법. 자, 그런데 우편의 이용관계를 보시면은 원래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와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개인이잖아요. 언뜻 보면 국가와 개인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계약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봅니다. 즉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가와 개인이 대등한 관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공법상의 계약관계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뭔가 개인한테 이행을 강요하겠죠. 강제할 겁니다. 그런데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편의 이용관계라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 보냈는데 잃어버렸어요. 우편관서에서. 그러면 그거 물어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갖다가 취급을 이제 어떤 차가 이렇게 운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지나가던 차를 갖다 멈춰 세워가지고 미안하지만 이것 좀 옮겨 실어서 어디까지 좀 이걸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우편 업무를 갖다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했을 때 적절하게 보상이 일어나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여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관련했을 때 다루고 있는 영역인데요. 만약 그거 관련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배상과 보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나 이거 억울해서 이거 참을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복이라고 합니다. 불복. 나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나 인정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때 소송을 뭐로 하냐면 민사소송을 해요. 민사소송. 만약 이게 공법적인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뭐 행정소송을 제기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편의 이용관계자 내용 보시면 우편 관서와 발송인 수취인해가지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갖다가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체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물건을 가지고 우체국 가서 이것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걸 갖다가 받는 사람에게 보내주겠죠. 근데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아니죠. 요금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말을 좀 가다듬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발송인. 받는 사람을 뭐라고요? 수취인. 그 다음에 우체국을 우편관서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물건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송달요구권.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을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편물 반환청구권이에요. 반면에 여기 이제 우체국 우편관서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요금을 달라고 하겠죠. 요금 수수료 징수권. 그 다음에 이 우편물에 대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송달 의무라고 해요. 송달 의무. 이번에는 수취인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우편물을 갖다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우편물 수취권.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취 거부권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수취 거부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수취를 거부하겠느냐라는 건데 자 물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뭐 중량이 한 뭐 10kg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취급상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되게 가벼워요. 그 다음 뭔가 깨진 듯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취 거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취 거부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디랑 연결되냐면 손해배상 쪽하고 연결이 돼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에서 만약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둡니다. 네가 제대로 다 받았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손해배상하는 거 있어서 좀 제한을 줄 거야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일단 요거는 지금 당장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는 간단하게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본에 보시면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용계약의 성립시기 언제 계약이 됐느냐를 갖다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편물을 갖다 하나 보내는 데 있어서 계약서를 막 쓰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루에 취급되는 엄청난 우편 물량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일일이 계약서 쓴다? 이거는 못한 일입니다. 신속하게 우편 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책임의 소재를 갖다가 어디에 두느냐 어느 시점에서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걸 갖다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체국 창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한테 이 물건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 그 접수한 때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접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절차가 있어요. 접수한 다음에 소인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이후에도 또 후속 절차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에서는 직원이 접수한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접수한 때. 만약에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요. 주변에 이런 우체통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편물을 갖다가 넣는다라고 하면 넣은 때, 넣은 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이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겠죠. 방문 접수.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 물건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연락을 하면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방문 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물건을 받고 그 물건에 대한 영수증 갖다가 준다는 거죠. 그 영수증 교부한 요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배원에 대한 접수도 있습니다. 집배원이라는 것은 우편물 갖다 수집하고 배달하는 분인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특히 이제 대도시다라고 한다면 집배원 분께 우편물을 접수하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이 교통의 외진 곳들이 있잖아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렇게 이렇게 뭐 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거기는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배원께서 우편물 갖다가 배달을 오시는데 그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우편물 접수를 갖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집배원 접수 시 영수증을 교부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때.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방문 접수나 집배원 접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우편물을 갖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이후에 우편물에 대한 또 후속 처리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아니라 바로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때가 아니라 이때로 해서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러면 정리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접수한 때, 넣은 때, 그 다음에 영수증 교부한 때로 해서 계약의 성립 시기를 갖다가 규정한 이유는 지금처럼 책임의 어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련했을 때 각각의 사례별로 언제 성립 시기를 보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학습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그 연관된 내용들이 있어요. 연관된 내용들. 어떤 거냐면, 나중에 선납, 라벨 서비스가 있습니다. 선납 라벨 서비스에 등기가 있고요. 준등기 관련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우편물로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우체통에 투함했을 때와 그 다음에 준등기 관련했을 때 취급의 어떤 시점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요거랑 달라요. 요거랑 달라요. 나중에 요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우체통 관련했을 때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넣은 때지만 선납 라벨 서비스 관련했을 때 등기나 준등기 관련했을 때 우체통에 투함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표현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나중에 학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만 한번 해주시고요. 나중에 해당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경영주체라고 되어 있어요. 경영주체.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라고 했죠.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한다는 표현은 뭐냐? 관리하고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영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분명 앞에서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면서요.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하면서 경영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라고 해서 예를 제시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워낙 추상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발이 될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출제자가 여기에 이 문장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여기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국가 경영 주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까라는 건데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염려를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는 국가 경영, 그런데 얘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직접적인 구체적인 누군가를 세웠다. 그래서 걔를 갖다가 경영 주체와 소유 주체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만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여기에 우정사업본부,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우정청 여기에서만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해서 경영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시설 관리단이 있고요. 우편 물류 관련했을 때 지원단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보면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면서요 라고 하면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갖다가 여기다 또 세워놨느냐 이렇게 또 사고를 막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국가가 경영한다라는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해놨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출제자가 여기를 막 응용해서 경영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게 뭐 국가만 맞는다. 아니면 경영 주체라고 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우면 출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테니까 그냥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만 접근해 주시고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국가가 경영하는 건 맞는데 직접적인 손발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얘를 내세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편관서라고 한다면 우체국이 전체 중에서 한 55% 정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이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22%, 23% 정도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편 취급국이라는 것은 뒤에서 좀 더 나와 있는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편 관련했을 때 사업적으로 이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간판에도 우편 취급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 업무는 볼 수 없고 우편 업무만 취급을 해요.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이라고 또 있는데 별정 우체국은 또 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여기에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국에 걸쳐서 우체국이 됐든 우편 취급국이 됐든 별정 우체국이 됐든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편 관련했을 때 요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우편물 중량을 갖다가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우편물을 갖다 보내기 위해서 보통 한 3배 이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편은요 굉장히 신속해요. 그 다음에 정확합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 자료를 갖다 보면은 그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대로 그대로 우편물이 들어가는 걸 이제 검증을 하는데 그게 거의 뭐 99.몇%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편 서비스는 굉장히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경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얘는 법률이라고 하느냐라는 건데 약간 그 이 요 제목이 길어지면은 주로 법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나 법과 법률은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편법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우편사업 경영의 형태, 우편에 대한 특권,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의 종류, 종류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도 있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했을 때 뭐 징역형 아니면 벌금 뭐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다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우편법 관련했을 때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손해배상 벌칙 나오면 우편법 이렇게요.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우편 취급국 관련했을 때 자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라고도 있죠. 자 우편 취급국 관련했을 때 보시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갖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 사업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우체국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시설도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많은 인력을 갖다 충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수요가 많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편 취급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우편 사업 관련했을 때 어떤 경영상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이건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우체국이. 폐국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폐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우체국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오냐면 우편 취급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분들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간판에도 우편 취급국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여기서는 금융 서비스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관련된 법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최초 제정된 게 언젠지가 나와 있죠. 우편법은 1960년. 그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는 1982년이라고 돼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만 60년, 82년 이 정도는 한 번쯤 내용 갖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편, 우편안, 우편대체, 예금, 보험, 그 다음에 사업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옛날에 출제가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제시를 해놓고 얘는 어떤 우편에 관한 법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우편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편한, 이건 뭐냐라는 건데 우편으로 이렇게 환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 복무하던 시절에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편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거기다 직접적으로 넣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우편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책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책 사이에 살짝 이렇게 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대 밖으로 나가시는 간부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좀 우체국 가서 돈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편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으로 해서 현금을 이제 바꿔줍니다. 우편 대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체국의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장부를 만들어서 그 장부를 통해서 세금이나 공과금을 갖다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체국의 예금 계좌를 트는 거랑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우편 대체가 사실상 사용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어찌 됐든 우편안과 우편 대체 관련했을 때 어디에서 다루느냐라고 하면 여기 3번에서 나와 있는 이 특례법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내용을 갖다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 제정은 1996년.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별정우체국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에 대한 복무와 급여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별정 우체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예전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우정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려고 보니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우편 관련됐을 때 서비스를 갖다가 뭔가 시설적으로 확충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 일반인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체국을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별정 우체국이에요. 별정 우체국. 최초 재정 보시면 196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우편법이죠. 1960년.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별정 우체국법이 61년.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체국 창구 업무에 관한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82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와 있는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96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도 1번, 4번, 2번, 3번 순서로 해서 제정됐구나를 갖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재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편 추구국과 별정 우체국 관련했을 때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수업 목적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순전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왜냐하면 뒤에 가면 우편 추구국, 별정 우체국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추가 개설 여부가 있어요. 우편 추구국은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우편 추구국 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별정 우체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개설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1960년대에 우편에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그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우편 관련된 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 확충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별정 우체국을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 개설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개설 수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취급의 업무를 보시면 여기서는 취급국에서는 우편 업무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별정 우체국은 일반적인 우체국과 동일하게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갖다 다 제공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시면 우편 취급국은 개인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민간인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뭐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직접 우편물을 매일매일 수거를 해와요. 왜냐하면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당 일상 업무를 갖다 보는 데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갖다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또 가가지고 접수하고 다시 오고 이게 시간 소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수요를 파고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쭉 그 지역을 갖다 돌면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개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관련했을 때 보시면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체계와 복지를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연금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별도로 해서 연금이 운영돼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별정 우체국장이다라고 한다면 뭐 몇 급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특이점은 뭐냐면 그런 별정 우체국장이 이렇게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녀라든지 배우자 이렇게 해서 승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 별정 우체국은 지역적으로 뭐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역적으로 외진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서 우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그 우편에 관한 법률 계속 이어서 나와 있는데 국제법규 관련했을 때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근데 국제법규 관련했을 때는 문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조약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UPU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국우편연합입니다.
나중에 국제우편 가시면은 국제우편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가 나와요.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이라든지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상 UPU 조약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내용들, 뭐 헌장이 있고 뭐 추가 의장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이거 개별적으로 다 살펴보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 얘네들도 UPU 조약에서 열거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얘네들도 국제법규안에 포함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제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편 관련해서 연합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국우편연합에서 지역별로 해서 또 연합체를 만드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좀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띠는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제시가 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APPU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1962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4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라고 하면 지금 해당 페이지에서는 1962년 4월 1일에 창설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국제우편에 가시면 국제우편의 3페이지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1961년 1월 23일에 창설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62년 4월 1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양쪽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은 이해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저기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얘는 62년 4월 1일에 창설됐다. 반면에 얘는 61년 1월 23일에 창설됐다라고 하니까 공부할 때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그런데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국제우편 3페이지에서 설명되고 있는 요 내용이 더 타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보통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딴소리하는 경우는 출제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출제자가 미친 척하고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각각의 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 갖다가 다 기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62년 4월 1일에 창설됐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국제우편 관련된 파트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창설과 발효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발전 목적, 뭐 회원국 상호 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라고 했는데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우편 관련해가지고 이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특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국제우편에서 가장 우편물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EMS입니다. 국제특급. 그러면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신속하게 보내려고 하면 우리나라만 빠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빨라야 되지만 그 상대 국가, 그다음에 그렇게 취급하는 국가들도 같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표준 다자간 여러 나라가 협정하는 거, 그다음에 양자 협정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정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디에 포함된다? 국제법규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양자협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자협정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양해각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보통 이제 MOU라고 돼 있는데 이 MOU 관련했을 때, 즉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지금 내용 설명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 관련된 내용들이 양해각서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 안에 사실상 법적인 내용을 강조 그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얘도 마치 얘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번에 보시면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라고 해서 얘만 설명하고 있지만 범주를 조금 넓혀서 요것까지도 그 내용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차원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얘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사실 양해각서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해당 양해각서에 법적인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우편의 의의와 넓은 의미에서의 우편의 의의 있잖아요. 요거에 각각의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해서 정부기업이다, 특별회계, 독립재산죄, 그 다음에 콜린 클라크에 의한 산업분류에 따르면 3차 산업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 세 번째, 우편의 이용관계 관련했을 때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보는 게 통설이다라고 했었죠. 예전에 이걸 갖다가 공법상 이렇게 했는데 이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타당한 것이고요. 우편의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련했을 때 이 내용도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편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내용이 등장했을 때 그게 어떤 법이냐, 어떤 법률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목적상. 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내용을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첫 강의였죠.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총론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늘 복습하고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